우리 지역의 목조 문화재들이 화재의 무방비 상태라는 감사원 결과가 나오자 경상북도와 경북 소방본부가 문화재 긴급 소방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양동마을 무천당에 화재 비상벨이 울립니다.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소화전을 연결해 청충비각에 물을 뿌립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직접 소화기를 분사해 화재를 진압합니다. 실제 화재를 가상해 진행된 훈련에는 의용소방대와 주민들도 직접 참여해 매달 이뤄집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은 대부분 전통 목조 건축물로 이 중 160여 동이 화재에 취약한 초가 건물입니다. 마을에서는 항상 이 초가 집은 옆집에 불이 나도 다 전소가 된 그런 그 굉장히 위험한 그런 그 초가집이니까 마을 전체 주민들이 항상 그 불에는 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방서는 화재 진압 훈련과 함께 소방 안전시설 점검과 화재 예방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그리고 소방서와 같이 민간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감사원 점검 결과 경주 양동마을을 비롯해 화재에 취약한 목조 문화재는 경북에서만 9곳, 12점에 이릅니다. 경상북도와 소방본부는 다음 달까지 지역별로 나눠 지역 문화재에 대한 긴급 소방 점검에 나섭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